어디 초상 났어? 에라이, 이 빌어먹을 밥놈 같으니라고 그냥. 나는 엄마가 없어서, 엄마가 이런 거 안 만들어줘서 그래. 내가 해줄 거야. 내가 네 엄마 해줄게. 이게 그 증표야. 너 지켜주는 마법 팔찌. 여기선 그래도 된다. 소리치고 싶으면 소리치고, 노래하고 싶으면 노래해. 그래도 돼. 그래도 된다, 연아. 집이 목청 하나 타고 났네. 누가 잡아먹는데? 여긴 일전에 말씀드린 그 아이입니다. 그리고 이쪽은 다 울었으면 노래나 한 자락 해보든가. 다짜고짜 노래를 시키는 이 남자, 평원대군은 왜 연희를 남자 앞에 데려간 걸까? 이 시간까지 어디 있었어? 나한테까지 말 안 할 거야? 대군 마마랑 함께 나갔다며. 너 울었어. 울어? 설마 대군 마마가 널 그냥 실컷 울라고 하셨어. 근데 울고 나니까 시원해지더라. 이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지더라. 난 또 내가 대군 마마께 괜한 소리 한 줄 알고 걱정했잖아. 내 생각해서 그런 건데 뭘. 근데 대군 마마 참 따뜻한 분이더라. 으이그 인연, 앞으로 내 앞에서 울어. 친구 놔뒀다 국 끓여 먹을래? 평원대군의 바람대로 연희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고 있었다.